오늘 뉴스한 네 가지 소식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좋은 소식이 간만에 참 들렸죠. 일단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적표가 정말 깜짝 성장이다라는 표현에 적합할 정도로 좋게 나왔습니다. 1분기 성적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였거든요. 전분기 대비 1%대로 온 게 1%대를 기록했던 게 2년하고 1분기 그러니까 23개월 만에 처음이니까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전년 대비해도 3.4% 성장을 했으니까 굉장히 사실은 좋은 성적표를 꺼내놨습니다. 걱정했던 내수 쪽 분위기가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내수가 0.8% 성장을 했고 또 지난 전분기죠. 4분기 때 마이너스 5% 가까이 떨어졌었던 이 건설 투자가 거꾸로 2.7%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던 내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이렇게 깜짝 성장의 가장 큰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은 뭐 꾸준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데일리가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죠. 이코노미스트들 대상으로요. 그래서 나왔던 게 전분기 대비 0.5%, 전년 대비 2.4% 성장하지 않겠냐. 대충 요 정도의 이제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깜짝 성장이라고 표현을 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큰 폭으로 전분기 대비에서는 거의 두 배 이상의 성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성장 전망도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JP모건이 2.8%까지 성장 전망치를 끌어올렸고요. AMRO도 2.5%, UBS도 2.3%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재부가 2.2%, 그다음에 한국은행 2.1%거든요. 올해 전망치가 두 기관 모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표가 나오자 정부에서 나왔던 반응이 깜짝 놀랄 성적이다, 아주 교과서적인 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좀 당황할 정도로 좋은 수치가 나왔다라는 표현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3고 상황, 그러니까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과연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냐, 또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세수체계를 계속 잘못해서 여러 가지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당황할 정도로 수치가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의 이면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정말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GDP 성적표와 마찬가지로 또 깜짝 성장, 이제 실적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매출이 어제 12조 4천억 대, 144%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조 8천억, 2조 9천억 가까우니까 원래 전망이 시장 컨센서스가 1조 한 7천억, 8천억 정도 했던 거에 비하면 1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55%가 늘었다 이렇게 수치로도 나오던데요. 생각했다보다 SK하이닉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좋을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텐데 삼성전자 1분기 실적도 지난번 잠정실 발표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파는 것도 잘 팔렸고 팔리는 물건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DRAM 한 20%, 그다음에 낸드도 한 30% 정도 단가가 올랐고요. 또 HBM이라고 그러죠.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를 중심으로 비싼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뭐 AI 뭐 용 이 데이터 센터가 크게 늘어나는 등등등 여러 가지 시장 상황 좋다. 이거는 뭐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HBM 같은 이런 비싼 또 낸드 중에서도 좀 고가 제품들이 많이 팔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는 날 이 시기와 동시에 또 최태원 SK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만났다는 얘기도 좀 전해졌거든요. 둘이 만났다. 여러 가지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와 그다음에 대만의 TSMC가 이른바 삼각동맹으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도 합니다. 지금 HBM 시장, 물론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또 빠르게 또 따라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굳이 최태원 회장과 젠슨 황 CEO의 이 회동을 공개를 했던 거는 결국 삼성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 얘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4월 달은 워낙 대형 악재가 두 개나 동시에 터졌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더 지연될 것이다라는 게 사실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고요. 오늘 GDP는 좀 떨어졌지만 PC 가격 지수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온 걸 봤을 때는 어쨌든 인플레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쉽게 금리 인하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이런 금리나 지연 이런 악재들이 터지니까 계속해서 뭔가 시장을 확실하게 끌고 가는 주도주가 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 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내려갔다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면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금융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순환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순환매라는 거는 뭐 말씀드린 대로 딱히 뭐 시장을 이렇게 확 끌고 갈 만한 그런 주도주가 없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고 시장에 악재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 길게 가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히트앤드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순환매라는 계속 도는 거기 때문에 다음 순환매의 주자는 누가 될까요? 이제 이데일리에서 전망을 해봤는데요. 지금 어쨌든 1분기 실적 시즌 시작되고 하다 보니 결국은 다음 순환매의 주자는 실적이 좋은 실적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미 반도체들 나오고 있고 자동차도 현대차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조선주도 좀 좋게 보고 있고 전력기계주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시장을 좀 좁게 보시면서 실적이 좋게 나온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를테면 각계 약진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 당분간은 뭐 워낙 큰 악재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투자는 조금 칼 세기를 강도를 조금 낮추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엔터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봄에는요 엔터주들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멤버들이 사실 이제 새 앨범을 내면서 컴백하기도 하고요. 신인 그룹들 또는 신곡들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봄 시즌에는 엔터주들이 주가가 분위기가 좋았는데 올해는 하이브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뭐 이른바 엔터주 투심에 제동이 걸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제목에서도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제 엔터 관련주들 하이브만 강보합권이었고 YG, JYP, SM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엔터 하이브도 역시 지금 이제 어도비 사태 때문에 고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22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21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물론 미니진 사태라고 하는 대형 악재에 비해서 주가가 선방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 미니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어도비의 경영권을 찬탈할 만한 그런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할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는 했는데 하이브 측에서는 더 강력하게 민 대표가 대표 자격이 없다.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은요. 사실은 이런 일부 연예인들에 의했던 악재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굉장히 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이브 주가도 비교적 좀 탄탄한 이유를 보면 결국은 펀더멘털이 좋다라는 점 때문이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터주 이런 특별한 악재가 생겼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 회사의 펀더멘털만 큰 문제만 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엔터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어떤 역발상적인 접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